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이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근류에서 창세기 15장에서 17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삭의 출생으로 하나님의 계획 모리아산 번제가 준비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모리아산 번제를 위한 큰 밑그림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후사가 없는 경우 종을 양자로 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 몸에서 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셀 수 없는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사라를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징표로 할례를 행한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 모리아산 번제가 준비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창세기 15장의 약속은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의 하나님의 약속, 즉 셀 수 없는 하늘의 뭇별은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것과 그 후에 그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요셉의 입애굽과 모세의 출애굽의 400년의 밑그림을 크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했던 것은 요셉이 그의 중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까지 3차에 걸쳐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과 관련하여 네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갈대아 우리에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둘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셋째, 조카 롯이 떠난 후 너는 일어나 그 땍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넷째, 조카 롯을 구출한 후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500년 후 모세 때에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가 만들어지고 1000년 후 다윗과 솔로몬 때에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성경에서 중요한 언약의 징표 네 가지는 무지개, 할례, 언약궤, 십자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시고 징표로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징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은 그들이 모두 태어나고 난 후에 지어졌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의 모세 이름 또한 생후 3개월이 지나 애굽 공주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6일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귀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갑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런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